무려 거란전쟁에 나오는 거란의 황제 야율용선은 우리에겐 세 번이나 쳐들어왔기 때문에 무서운 놈이지만 거란에서는 손꼽히는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1살에 왕위에 올라 너무 어린 탓에 어머니인 솔테오가 섭정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개쩌는 사람이라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섭정했던 수많은 황후들과 달리 솔테오는 개쩌는 재상을 등용해서 나라의 내실을 다지고 본인은 직접 분사를 일으켜 쳐들어오는 30만의 송나라를 직접 박살냈습니다. 2004년에는 2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송나라에 쳐들어가서 뒤지게 팹니다. 매년 20만 필의 비단과 은 10만 양의 합법적으로 삥을 뜯는 전연의 맹을 맺죠. 어머니 개쩌는 모습을 성종은 바로 옆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훌륭한 왕으로 자랄 수 있게 성종을 엄하게 교육했고 성종이 정권을 잡은 후부터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